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들의 음모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들의 음모가 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들어온 재테크 격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재테크 격언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라. 노후 자금을 모아라. 힘들게 벌고 아껴 써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힘겹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음모라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네 번째는 퇴직연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돈을 빼앗아 가느냐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보면은 우리 통장에 찍히는 돈은 우리 월급이 아니죠. 이미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떼갔잖아요. 그 떼고 난 그 세후 금액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돈을 뜯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책들에서. 또 두 번째는 부채. 부채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부채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하면은 무조건 다 나쁜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부채를 없애고 부채를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차고차고 돈을 모아도 이게 뭐 통장에서 이제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뭐 연 1%, 연 2% 이 정도 수준 오르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통장의 잔고는 100만원에서 뭐 이자가 1% 붙어가지고 101만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뭐 새우깡이라든지 신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두부, 우유 이런 것들은 뭐 2% 3%가 올라버려서 실질 가치, 돈의 실질 가치가 사실상 따져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뭐죠? 우리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이제 일정하게 계속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뭐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뭐 국민연금 같은 곳에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노후를 계획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죠. 뭐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과거에 뭐 경제 위기라든지 뭐 금융 위기나 이런 걸 꼭 짚지 않더라도 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경제 호황이냐 불황이냐 상관없이. 하지만 부자들은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여전히 돈을 벌고 있죠. 그렇죠? 불황 때 오히려 더 버는 부자들도 많죠. 그래서 이 차이가 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직장을 별로 좋은 데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서 난 가난하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런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일부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이 세상의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죠? 뭐 빠르게 바뀔 수도 없고요.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시스템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세상의 시스템 바뀌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 이 책에서 하는 얘기 대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네 가지,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이 네 가지를
이용당하지 말고 활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활용하라는 거, 이 네 가지를. 세금과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힌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 네 가지를 뭐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길 원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 바뀌어버린 돈의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뀌어버린 돈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1971년에 전 세계적으로 돈의 규칙이 바뀝니다. 이 바뀐 규칙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시면은 아마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바뀐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다른 행동하실 거고 그 다른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럼 보세요. 1971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1971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금을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과 일정한 고정된 고정 비율에 있어서 달러가 얼마 있으면 금을 바꿔갈 수 있는 보증서 같은 거였던 거죠.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지금은 이제 금값이 뭐 매번 바뀌잖아요. 뭐 1온스에 뭐 얼마 얼마 해서 요동치기도 하고 뭐 10년 5년을 보면은 뭐 그 격차가 크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1971년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얼마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달러를 갖고 오면은 금과 바꿔주는 것을 미국 정부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1971년부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왜 금지시켰냐?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가장 큰 채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국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면은 1938년 금 보유량이 145억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근데 1945년에 불과 7년 정도 차이죠. 7년 후에 금 보유량이 250억 달러가 됩니다. 10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거죠. 7년 동안에. 그리고 1947년에 보니까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금의 70%. 거의 뭐 독점인 거죠. 독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풍요롭고 돈도 많고 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두둑하게 쌓아놓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나 돈도 많고 이제 돈이 많이 가지게 되면은 경제적인 외적으로 자신의 뭔가 권력, 영향력 이런 것도 행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에서 주도권을 좀 쥐고 싶었던 거예요. 세계를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 1온스당 35달러의 교환 비율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금 1온스를 갖고 있으면 35달러 혹은 뭐 달러를 35달러 갖고 오면 금 1온스를 바꿔주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 그 이전에 이제 규칙인 거죠. 돈의 규칙. 그리고 이 달러 이렇게 금과 달러가 지금 고정 비율로 딱 정해졌잖아요.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이렇게 고정된 상황 속에서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다른 국가들의 그 달러 그 화폐는 미국의 1달러당 얼마씩으로 통화 비율도 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에 기축을 해서 달러의 교환 비율이 정해지고 이 달러를 중심으로 또 전 세계 통화가 전 세계 돈들이 어떻게 얼마로 교환할 수 있는지가 딱 고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은 금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달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랑스예요. 프랑스 정부에서 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그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일단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달러의 그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없으면 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원화니까 원화를 갖고 금을 사는 게 아니고 원화를 가지고 일단 달러를 바꾸고 그 바꾼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세계 경제,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미국 경제도 어쨌거나 뭐 하향을 겪기도 하고 뭐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달러를 얼마 갖고 있었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35달러? 35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언제든지 미국 정부에서 금이론수랑 바꿔줬는데 지금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떨어지니까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달러 갖고 있긴 좀 불안한데 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야 우리 달러 미국 너네 줄 테니까 우리 다시 금으로 바꿔줘. 이렇게 이제 좀 국가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계속 이제 뭐 금 바꿔달라 그리고 달러 가치 계속 빠르게 추락하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은 그런 걸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정적인 걸 못 하겠다. 우리 더 이상 뭐 35달러 가져와도 금이론수는 못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즉 과거에는 그 달러의 가치가 금이라는 현물이죠. 현물에 고정이 돼 있어서 이 달러 가치 하락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이걸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달러라는 게 말 그대로 종이 조각에 불과해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1971년에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35달러가 있었으면은 금을 바꿀 수 있는 약간 보증 수표, 보증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1971년에 미국에서 우리 이제 달러에 금퇴한 금 바꿔준 걸 못해 라고 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금을 바꿔준다는 그 보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과 달러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를 얼마나 갖고 있어도 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지는 그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1971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했던 거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증이 풀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달러는 더 이상 이제 금이 얼마가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종이 조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미국의 화폐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71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 2000년대 이상 더 급격하게 증가하죠? 계속 화폐 통화량을 미국에서는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금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화폐 통화량이 점점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진 거예요, 시중에. 돈이 흔해진 거죠. 그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물건이 흔해졌어요. 뭔가 물건이 많아졌어. 그럼 그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의 달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화폐 통화량이 무자비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거에는 금이라는 그런 게 있었죠. 고정된 가치도 없이 과거에는 금의 그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곧 달러의 가치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마구 찍어낸 돈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어쨌든 사회에서는 돈을 막 쓰기 시작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대호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황이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이런 호황이 뭐 크고 작은 뭐 경제 위기, 경제 하락을 겪다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체 무엇이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이게 뭘 의미하면은 이게 계층을 의미하는데 이 서브프라임이란 계층이 굉장히 그 하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월소득 능력이라든지 다른 뭐 담보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걸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그렇게 좀 경제적인 수준이 경제적인 여력이 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그 대출 그 액을 얘기하는 거죠. 대출금을.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는 경제적인 능력이 보장이 안 되는데 집을 산다고 하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은행에서는 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뭘 믿고 대체 돈을 빌려준 걸까요? 집을 믿은 거예요. 집. 그 사람이 산다고 했던 그 집.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왜 집만 보고 돈을 빌려줬냐?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계속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집만 담보로 있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떼일 일이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사람에 대한 뭐 돈이 있고 없고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집을 사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은행 입장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 사는데 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빌려줘? 난 뭐 알바를 해도 괜찮고 알바 안 해도 괜찮고 집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 빌려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은 껑충껑충 뛰기 시작하겠죠.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합니다. 이른바 버블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이제 2008년에 터지게 된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게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의 그 지수인데 실제 2008년 보시면은 급격한 하락이 보이시죠. 거의 12,000포인트 그러니까 13,000에서 그 왔다 갔다 했던 미국의 다우존스가 거의 8,000포인트 밑으로 7,000포인트 대까지 절반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3,00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뭐 7만원이 삼성전자 주식이 3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더 어떻게 된 거죠? 다 집만 보고 은행에서 일단 대출을 해준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 사는데 돈 무료로 빌려준다고 무료는 아니죠. 돈 그냥 빌려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니까 버블이 끼게 된 거고 이런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이런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나쁜 금융조언과 좋은 금융조언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나쁜 투자와 좋은 투자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그런 경제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빚은 나쁜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득, 현금흐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확히 빚이란 게 뭐고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고 자본이득과 현금을 구분할 줄 알았다면은 2008년과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사태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로버트 교사키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 부자들 음모란 책에서 로버트 교사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 그것은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인 집을 자산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채라는 집을 부채인 집이에요. 집이 부채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야, 집은 자산이지 무슨 부채야 이런 생각을 했고 너도 나도 샀기 때문에 결국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부채인 걸 알았으면 사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은 2008년에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로버트 교수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1971년 이후로 바뀐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그 새로운 돈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야기하는 돈의 새로운 규칙들을 조금 뭐 몇 편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 그리고 돈의 새로운 규칙이 궁금하시다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은 계속 저와 함께 이런 로버트 키오사키의 돈에 대한 생각들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꿈꾸시는 혹은 제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